그 다음에 제가 파란 글씨로 한게좀 잘못된 건데요. 그 밑에 3, 소크라테스, 자신의 입으로 디오티마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요 파란 글씨로 한 거는 빨간 글씨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만티네아 여인 디오티마에게, 에게입니다. 에게, 미안한데 개자가 빠졌습니다. 디오티마에게 들은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자네들에게 쭉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네. 이제 대화는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쭉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배운 에로스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그녀가 에로스 관련 일들을 내게 가르쳐 준 분이기도 하네. 그럽니다. 이 디오티마 여인입니다. 이 디오티마가 이 지금 모여 있는 제자들이 전혀 문맥을 보면 소크라테스 혼자 알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디오티마에게서 나는 에로스가 무엇이라고 하는 걸 배웠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 이 디오티마를 만난 적이 있구나. 소크라테스가 언제 몇살때 만났을까 이게 궁금해지긴 합니다만은 더군다나 여자다 이렇게 되니까요. 예전에 여자들은 또 어떤 역할을 많이 했는가 하니까 예언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예, 말하자면 여자들이 주로 뭔가 하니까 아, 여사제들로 움직이거든요. 신들을 모시는 여사제들. 그럼 신은 인간에게 예언, 섭리, 그다음에 운명을 일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신 대신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여사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언자 역할을 갖다 많이 했는데 이 디오티마도 일종의 소크라테스에게 예언자 역할을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내공이 엄청난 인물이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실존 인물이었는지 그 당시에 진짜 있었던 인물이었는지 소크라테스가 지어낸 인물인지 이것도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디오티마 여인한테 배웠다. 디오티마라는 여인한테 배웠다 이렇게 되니까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게좀 궁금해집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어떤 관계다 하는군요. 자기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오티마가 에로스에 관해서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쳐 준 내용,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뭐냐? 에로스는 죽는 인간과 죽지 않는 신 사이에 있는 신령들 중에 하나다. 신과 인간의 중간자다 이거죠. 중간자. 중간자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런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 뭐 북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중간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고 북한과 미국을 매개해 주는 그런 역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문 대통령이 너무 미국 편만 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요즘 또 불만이 많지요. 네, 불만이 좀 많고 또 미국 사람들은 미국 쪽에서는 뭡니까? 혹시 문 대통령이 북한 쪽에 또 너무 편을 드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고, 혹시 미국하고 언혼 안 하고 남북 관계를 너무 빨리 진척시킬까 봐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중간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에 전달해주고 또 이쪽의 사정을 이쪽에 전달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죽는 인간과 죽지 않는 신,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있어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동시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신은 태어나되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흔히 한자로 인간은 가사자고, 신은 불가사자다. 이렇게 되는데, 가사자, 죽을 수밖에 없는 해야 돼. 필사자라고 하면 좋은데, 보통 가사자라고 그래요. 아무튼, 요런 양쪽을, 그래서 그 사이, 인간도 사실은 그게 이제 앞에 제우스와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디오네는 여자고, 인간 여자고, 제우스는 신이다. 그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인간과 신의 중간쯤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설명은 안 하고, 죽는 인간과 죽지 않는 신입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뭐 하느냐 하니까 그 밑에 나옵니다. 인간들의 것을 신들에게,
신들의 것을 인간들에게 해석해주고 전달해주면서 온갖 예언술, 자, 신들의 것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면 당연히 예언이 되죠. 그 다음에 신들에게, 뭐, 신들에게 보내는 게 뭡니까? 인간에게서 신들에게 가는 게 제사, 의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주문은 신들에게 배워가지고 다시 신에게 바치는 노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온갖 예언, 마법 이런 것들에 관한 사제들의 기술도 통달한다. 이게 에로스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종교적인 영역 이것도 에로스가 관장을 한다. 예언, 마법, 주술 이런 건 종교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도 관장하는 게 에로스다. 그래서 그런가요?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덕이 뭡니까? 사랑이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랬답니까?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몸을 바쳐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신약 성경에 보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은 요한 일서인가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핵심이죠. 바탕이죠. 바탕인데 이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걸 보면요. 그 전부터 종교에 있어갖고 에로스 이것은 사랑은 맞으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매개적인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하고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디오티마가 이런 식으로 딱 설명을 해주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는 묻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왔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디오티마가 그건 이야기가 꽤 깁니다 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디오티마가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을 때 신들이 너무 좋았나 뭐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의 지금 이야기를 다 읽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바로 밑에 봅니다. 방도, 방책, 방법, 방책, 전술 전략이죠. 요거의 신인 포로스가 있고 공궁의 신인 페니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신이긴 신입니다. 그래서 포로스와 페니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궁의 신인 페니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페니아는 뭐냐 하니까 거지의 신입니다. 거지의 신, 공궁 결핍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이 잔치를 한다든지 막 이러면 꼭 그 문 앞에서 뭐 하나 던져주면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여자 거지죠. 말하자면 그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지의 여신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는데 이 페니아가 아프로디테가 탄생한 걸 축하하는 막 신들이 잔치에 페니아가 가서 있으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던 포로스가 그걸 보고서 만나가지고 그때 바로 거기에서 임신하게 됐다 이겁니다. 아프로디테의 잔치에서 임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프로디테를 추종하게 되었다. 이게 디오티마의 설명입니다. 잉태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태어난 에로스가, 잉태를 아프로디테의 기념잔치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따라다닌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사랑, 아름다움을 사랑하면서 따라다닌다. 자, 이 아름다움이 이제는 뭐죠?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가 되겠는데 그래서 에로스가 본인은 아름답지 않은데 이 아름다움에 아프로디테를 쫓아다닌다. 보통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 아들이 에로스다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디오티마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디오티마의 에로스 이야기는 에로스가 아프로디테를 추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로스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니까 페니아. 아마도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정확한 공궁의 여신인
페니아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공분, 결핍,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나옵니다. 결핍, 뭘 결핍했는데? 아까 가지고 있지 않다 했죠. 그래서 엑스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뭘 결핍하고 있는지 하니까 아름다움을 결핍하고 있다. 에로스는 페니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핍의 여신에서 태어났는데 뭘 결핍하고 있냐? 핵심으로 아름다움을 결핍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네 번째 빨간 거 해놓은 빨간 거에 네 번째 줄늘 에로스는 가난하고 거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섬섬하고 아름다운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며 섬섬하다 그런 것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참 이렇게 멋지게 생겼다 이제 멋지다 이런 건데 생각하는 것처럼 섬섬하고 아름다운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며 오히려 피부가 딱딱하고 에로스는 거치며 맨발에 집도 없는 게 에로스다. 늘 땅바닥에 요도 없이 누워있고 문가와 길속에 하늘을 지붕삼아 잠이 들지요. 또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게 좀 복잡하죠. 무대뿌로 덤벼들면 사랑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사람을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내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무조건 나 너를 어서 못 산다, 너를 갖다 사랑한다, 그거 막 수시로 편지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고 수시로 전화 걸고 원하지도 않는 막 선물 막 공세를 갖다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킹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미투의 대상이 돼버려요. 요즘 그게 옛날에 지금 똑같아. 그래서 뭐냐니까 작전을 갖다 쫙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뛰어난 것이 에로스다 이거. 왜? 자기 아버지 포로스가 방책의 신이고 방도의 신이기 때문에 예.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분명히 아름다움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가난배이고 못생기고 막한 인물인데 그렇지만 작전을 잘 펼쳐가지고 접근한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니까 밑에 보면 맹렬하며 뭔가 술을 짜내는 능란한 사냥꾼이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가 없구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말이죠. 그냥, 너무나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이러면 얻지를 못하죠. 그래서 틀림없이, 저 아름다운 자를 내 가슴에 품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아주 용기를 내면서 동시에 사리 분별을 욕망하고 그것을 얻을 기량이 풍부하다. 전생에 걸쳐 지혜를 사랑하며 능란한 마법사요, 주술사요, 소피스트입니다.라고 디오티마가 소크라테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사랑한다. 이게 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돈을 하자면. 에로스가 아름다움을 욕망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욕망을 하면 안 되고 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뭡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혜는 뭐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움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플러스 아름다움 이것이 말하자면 에로스가 추구하는 내용이다 이게 되죠. 이게 따지자면은 뭐겠습니까? 최고의 어떤 상태인데 최고의 행복이라고도 할수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면요. 그다음에 뭐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지혜죠. 최상의 지혜. 이 지혜의 물론 대상은 아름다움이 되겠는데 플라톤에서는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가장 좋은 아름다움과 가장 좋음이 아마 통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내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디오티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제일 밑에 13페이지 제일 밑에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 속한다. 그래서 지혜와 아름다움 이렇게 플러스를 했습니다만, 이제 먼저 지혜는 아름다움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가장 아름다운 것들에 속하는데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에 관한 사랑이지요. 에로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이기에 지혜로운 것과 무지한 것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말이 나옵니다. 자, 무조건 지혜롭다. 에로스가 지혜로운 자라면 굳이 지혜를 추구하겠느냐 이겁니다.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포로스를 통해서 지혜를 갖고 있다. 그 지혜를 발휘해서 아름다움으로 나아간다 하더니 이제 디오티마가 지혜는 아름다움에 속한다. 네. 라고 하면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확실한데 에로스가 지혜가 아름다움에 속하기 때문에 지혜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는 자로 이야기 됩니다. 이제 한 단계 또 나아가서. 그러니까 에로스는 예, 지혜와 무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게 디오티마가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지혜는 흔히 우리가 소피아 그러죠. 그죠? 소피아. 그리스 말로 소피아인데 지혜를 사랑한다. 여기 지혜가 아름다움에 속하니까 에로스가 무지와 지혜 사이에 있는 자로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는 방금 이야기한 소피아. 사랑한다. 중에서 이제 동사로 하면 필레인. 필레인 플러스 소피아 이렇게 되니까 나온 게 필로소피아. 철학 그런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에로스는 결국 철학의 신이냐 이야기 되는 건 디오티마에 따르자면 철학의 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철학의 신이 아니냐. 우리가 첫 시간에 헤라클레이토스를 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 선생이 최초로 철학자라는 말을 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했다 그랬는데요. 이게 또 요 디오티마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철학의 신이라고 해서 에로스가 철학의 신이라고 해서 곧 지혜를 완전히 갖춘 자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지혜에 목말라 하는 무지한 자, 지혜에 목말라 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지혜에 목말라 한다.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지혜는 그러면 뭘까요? 목적은 뭐죠? 지혜는 지금 아름다움을 얻기 위한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름다움은 뭔데요? 또 물을 수밖에 없죠. 아름다움은 뭔데? 진짜 참 어렵게 나아갑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뭔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다. 음악을 사랑해 본 적이 있다든지 특별히 어떤 사람을 미치도록 사랑해 본 적이 있다든지 또는 뭐 예컨대 뭐 스포츠 이런 걸 사랑해 본 적이 있다든지 뭔가 미치도록 뭔가를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사람은 철학적인 지혜도 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보면 지혜를 사랑하는 거다. 그 지혜는 뭐에 관한 지혜냐? 아름다움에 관한 지혜다. 그런데 아름다움에 관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랑 말고도 다른 사랑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좋아하는 것, 그죠? 예, 좋아하는 것, 예, 디자인하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뭔가 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한다는 것을 조금 달리 말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지혜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걸 좋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지혜롭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것을 갖다가 강렬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지혜에 관한 철학적인 영역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일단은 디오티마가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간단한 거로 보면 뭐죠? 에로스는 중간자, 중간자다. 그리고 결핍, 결핍이다. 이런 거죠.